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선제 포격으로 전면 남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명백한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노동신문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전쟁 개시와 동시에 김일성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성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군이 이른 새벽 북한을 전면 공격해 영토를 침공했지만 북의 경찰이 이를 저지했고 뒤이어 반격에 나선 북한군이 남한을 해방시키는 중이다. 6월 25일 남한의 북침을 주장한 북한은 심지어 북침 지점으로 해주 방향 서쪽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합니다. 한팔산 기동 전 지역에 걸쳐 전면적으로 진공을 개시하였습니다. 용감한 방어국 경비단은 적들의 진공을 항거하여 가혹한 검색을 전개하면서 20만 개라정도 등자의 진공을 사절시켰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74년이 지난 2024년 북한의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이제 호전광들은 괴뢰 수도 사단 17연대를 개탄과 벽성 방향으로 올려밀었고 괴뢰 1 보병 사단을 평천, 금천, 장풍 방향으로 진입시켰으며 괴뢰 7 보병 사단을 연천, 금화 개선으로 내몰았습니다. 전선 동부에서는 괴뢰 6 보병 사단이 화천과 양구 방향으로 침공에 들어왔고 괴뢰 8 보병 사단이 양양 개선으로 미친 듯이 덤벼들었습니다. 전쟁의 원인이 남한의 북침이라는 것입니다. 왜 북한은 북침론을 주장한 것일까? 북침론, 그 진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북침론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한의 해주 공격설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당시 웅진에 주둔한 한국군 17연대가 북한의 영토인 해주를 공격했으며 이에 북한이 반격을 시작하면서 6.25 전쟁으로 비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950년 6월 25일 오전 9시 한국군 17연대는 정말 해주를 공격했을까? 국방부는 신문 회의를 통해
대국민 공지를 발표합니다. 북한이 전면 남침을 강행한 6월 25일 호의 내용은 38선 인근에서 우리 군과 북한군의 충돌이 있었으나 우리 군이 반격을 해서 성공을 하였으며 동요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승전 보도였습니다. 이 내용은 곧 웅진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우리 국군이 해주를 점령했다는 오보로 와전되어 BBC, 워싱턴 포스트 등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웅진에 주둔해 있던 우리군 17연대는 북한의 남침이 강행되었던 6월 25일 북한의 공세에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다음 날인 6월 26일 인천항을 통해 철수합니다.